오네요. 와, 서현정 씨가? 네, 제 회사 옆자리 동료가 하이스쿨입니다. 하이스쿨은 저희 팬덤 이름이죠. 네. 네. 책상에 에픽하의 캘린더 올려둔 거 봤는데 너무 특이해서 저도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. 새롭게 계획 중인 굿즈 없나요? 에픽하의 캘린더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. 네, 그 네. 가족 일단 사진관에서 찍었어요. 동네 사진관. 첫 그 아이돌 시즌 그리팅 많잖아요.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. 그 돈을 많이 안 드리고 퀄리티를 뽑아내는 아이디어가 좋으니까. 네. 근데 이번에도 2022년 달력을 연말에 제작할 생각입니다. 네. 아 네. 그러면 그거는 또 우리가 네. 구할 수 있나요? 네. 팬들 아니어도 올 연말쯤에 네. 네 시즌 그리팅 또 내야죠. 그걸 좀 갖고 와요. 네, 똑같은 예, 사진관에 네. 가서 예, 찍어서. 예. 그 사진관은 단골인가 봐요. 아, 그 사진관은 갈 때 거의 협력 업체죠, 저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, 그 사진관이랑. 돈 지불하고 찍었거든요. 네. 근데 협찬 아니에요, 협찬 그치, 아니에요. 그치, 갈 때마다 인테리어가 바뀌어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 덕분에 너무 잘 됐다고. 그래, 그래. 사장님이 요즘 입이 찢어졌어요. 네. 처음 찍을 때는 사장님만 계시다가 두 번째 찍을 때는 그 아드님께서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시더라고요. 다음에 가면 네. 중소기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. 아니, 저쪽 케이터링 있지 않을까? 네. 자체랑 뭐 이렇게 핑거푸드로. 아.